결정됐어요. 좋아요. 김민재. 자, 어떤 선택을 할지 반대편으로. 자, 굴절됩니다. 김진수에게. 그리고 정우영이 올렸습니다. 자, 파스트킥 손흥민. 자, 이게 바로 플렉스죠. 아, 역시 손흥민 선수 맞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네. 황인범. 자, 오른쪽에 김근환이 좀 비어 있습니다. 김민재, 김근환, 황인범. 김진수. 자, 한번 잡았는데요. 한번에 올라가는 후드스. 안드레아유. 그래서 조동아유가 또 오른발로 잡아 올랐는데,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의 골망을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올릴 때 약간 수비형과 뒤에 있었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스위스의 숫자가 적은 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유 선수가 잡았을 때는 한 명은 압박을 하면서 아이유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힘을 못하게 봐줘야 됩니다. 네. 자, 측면에 레프티가 올라옵니다. 레프티가 넘겼습니다. 바로 위냐트 윌리엄스. 돌아서지 못하게 되자 황인범이 끌어갔습니다. 사베르. 토마스 파키 뒤로 내려주고요. 자, 이 강하의 방향이 중요한 순간 선언의 역사의 위치였던 것 같아요. 네, 한 발짝 정도 앞선을 갖다 보거든요. 괜찮아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 램프티. 자, 일단 조금씩 조금씩 가나 지역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골이 터지려면 중요한 건 슈팅이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이 저 지역에 갔을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슈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김진수 쪽으로 넓게 펼쳤습니다. 이제 과감하게 해도 돼요. 정우영, 황인범. 자, 강한 선수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아까 본사이드 상황이었고요. 자, 황인범이 잘 구조해주면서 아이유의 공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황인범 내려주고 김민재. 자, 정우영 선수가 지금 얼굴 쪽에 좀 충격을 입고 넘어져 있는데요. 아이유 선수가 부딪히면서 턱에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네,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아, 황인범 선수에게 또 부딪혔군요. 자, 다행히 몸을 일으킨 정우영. 우리 지역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벌써 40분을 넘어섰는데 하프타임 이전에 한 골 정도 마비하는 흐름으로 가져가는 전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조금 더 후반에 우리 선수들이 힘을 더 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길게 헤딩으로 올라갔습니다. 떤던 처리한 살리수 머리가 좋겠습니다. 황인범, 아이유, 미니아키 윌리엄스, 후드스에 꺾었습니다. 자, 뛰어오라는 레프트가 있는데요. 자, 우리 선수들 많이 물러나면서 일단 진영을 갖췄습니다. 안드레아유. 파티. 파티 선택합니다. 파티 찔러주고 안드레아유입니다. 자, 잘 세트야. 협력 수리. 그리고 돌아섭니다. 조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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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편에서 권창훈, 정우영, 조규성 선수 모든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손흥민 쪽으로 수비가 완전히 쏠리지 않고 분산되거든요. 손흥민 선수한테 두 명이 가면 분명히 반대편은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할 때는 반대편에서의 활발한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자, 김진수가 손흥민에게 뭔가 힘을 보냈고요. 다가온 황인범이 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정우영에게 던졌습니다. 김민재. 원창훈. 김근환. 다시 한번 김민재. 강하 선수들을 위아래로 좀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진수에게. 아, 정우영 선수였는데. 네. 자, 작은 정우영 비어있는데요. 황인범, 정우영. 일대해야죠. 네, 정우영. 자, 알고 들어갑니다. 정우영, 자,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1대1 해줘야 돼요. 뺏겨도 되니까
멘트를 때려놓고 강인범, 정우영이 손흥민에게 김민재. 결국에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더 위협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1대1 찬스 때는 과감하게 1대1 하면서 보여줘야 됩니다. 자, 강인범 보겠습니다. 네, 김문환 머리 맞고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자, 황인범 정글합니다. 질러주고요. 다시 한번 황인범 원터치 손흥민에게 황인범 잡아놓고 치고요. 김문환 반대편에서 김진수가 살려냅니다. 김진수 정우영. 자, 때려줘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지금 뒷골을 허용하면서 왼쪽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경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골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전반전에 많은 활동량을 보였던 대한민국,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는데, 자, 스코어를 하나 정도 만회하게 되면 핫타임은 분위기도 완전히 반전될 수 있습니다. 하나 앞뒤 지기고 키퍼가 길게 던졌습니다. 김민재 정우영이 한 번을 해줬습니다. 그대로 벗어나면서 가나의 스루리. 가나 선수는 이 정도 스코어로 지금 전반전을 끝내고 싶을 텐데 그 심리를 좀 여기용해 주길 기대합니다. 헤딩으로 아이유가 나타났고요. 김민재가 건드렸습니다. 네. 다른 분은 정우영. 좋은 태클이에요. 네. 정우영 선수가 골대 앞에서 수비 중심을 지금까지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집중해야 될 건 문전 앞에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 수비를 할 때 조금을 더 내가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문환. 코너킥이 됐습니다. 김민아 선수 1차전, 그리고 지금 2차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후반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있는 가나 선수들인데, 자, 대한민국 초조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또 후반전도 고스란히 나가있고요. 조던아이유가 준비합니다. 이 선수의 발끝에서 지금 뒷골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좋은 팀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올렸습니다. 옆포스트 김문환 헤딩 처리. 자, 배경 남았지. 자, 따라가보는 정우영인데요. 레프트가 골키퍼에게 내리고 우리 선수들 라인을 쭉 끌어올립니다. 쿠두스 쪽 헤딩으로 짜가냅니다. 김영권. 황인범, 황인범 도와줘야 되는데요. 네, 황인범 선수가 고립됐어요. 조금 더 우리 선수들이 서로 도와주면서 공격을 할 때 서로가 움직임을 통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선수가 고립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선수가 조금 힘들더라도 한 발짝, 두 발짝만 움직여주면 공간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움직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김진수 다리를 건드리고 황인범, 손흥민 등진 상태. 손흥민 끌어가면서 자, 탈출시켰습니다. 정우영. 좋아요. 김문환에게 자, 오른쪽 넓은 공간을 이용합니다. 김문환. 김민재. 김영권. 다시 한번 정우영을 거쳐가고요. 선수들, 자, 중앙 쪽으로 파고드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문환. 일단 접어놓고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지고 김문환. 자, 끝장입니다. 상대 골키퍼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1분 30초 정도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나 선수들은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천천히 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돌아서는 이어키 윌리엄스, 김민재, 자, 밀어냈습니다. 골키.
김민재 선수의 좋은 커버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2대0. 상당한 위기고요. 또 상대에게 세트피스 기회를 내주고 있고 선수들이 역시 스코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박지성 위원이 지금 그 앞에 있었다면 선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 서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를 믿고 우리가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다고 모든 선수가 한 마음으로 믿어야만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위축되지 않고 단단한 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찌든 위험했습니다. 골킥입니다. 위험적인 코너킥 세트피스가 이어지는데요. 네. 네, 나이유 선수의 킥력이 상당히 좋은 만큼 세트피스 조심해야 되고 나이유 선수가 골을 가졌을 때는 한 명쯤은 나와서 압박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조규성 쪽으로 조규성 자. 자,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대한민국과 가나와의 월드컵 2차전 경기 가나가 득표를 만들어내면서 2대0으로 리드하고 있고요. 자, 후반전은 반전을 좀 이해하겠습니다.